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342m 높이의 부산 롯데타워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지 23년 만인데 말 그대로 애증을 담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롯데타워가 드디어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처음 건축 허가를 받은 게 2000년이니까 무려 23년 만입니다. 당초 510m 높이 107층 규모에서 67층 342.5m로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높은 건물 대신 부산의 바다와 자연, 도시와 균형을 이루는 랜드마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타워와 지나서 또 요리와 타워 자체가 매장스 상태였다데 렉지가 너무 같다는 것입니다. 역시와 그 부산 타워에 이번 부산 롯데타워 기공식은 부산시로서도 그야말로 알턴 일을 뺀 셈입니다. 흉물처럼 남았던 온도심 빈 공간을 랜드마크로 채울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부산에 이런 아름다운 세계적인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부산의 가치와 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23년이 걸린 만큼 남은 길도 쉽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산시도 지난해 부산 롯데타워의 건축 심의가 신청된 이후에도 임시 사용 승인을 1년만 연장하는 등 여전히 신중한 표정입니다. 완공 목표도 2026년으로 지난해 계획보다 1년 더 늦춰지면서 앞으로 제대로 속도가 날까라는 의구심을 더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전망대의 어떤 랜드마크가 지금은 있을 보지도 못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그게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파기 공사만 23년. 애증의 세월을 참아온 시민들에게 이제 시작된 부산 롯데타워가 기다린 보람이 있는 대역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기다림의 연장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